한국은 약간 그런 거는 약간 거리가 멀기 때문에 뭐 그런 지금 뭐 전쟁이 나타난다거나 혁명이 일어난다라고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어쨌든 간에 위기를 거치면 양극화가 더 심해진다라는 거예요. 그래서 역시나 코로나19로 양극화가 심해졌습니다. 그래서 소상공인들 봤더니 아까 제가 삼성전자 사례를 말씀드렸듯 그냥 수출 대기업에 다니는 직장인들은 뭐 달라진 게 없어요, 생활이. 오히려 그냥 밤 집에 일찍 들어가라니까 더 좋아. 짧아져가지고 근무 시간이. 그런데 소상공인들은 2020년, 예, 올해가 아니고요. 지난해 한 해 한번 평균 수입을 봤습니다. 그랬더니 1,900만 원이에요. 수입이. 아니 제가 1년 네, 1년 수입이 예, 평균이죠. 1,900만 원이에요. 전년보다 40% 넘게 줄었습니다. 자, 이걸 보면은 이게 그 지난해 2020년 최저임금 시급이 8,590원이거든요. 이걸 월소득으로 환산하면 179만 5,310원이 나와요. 근데 제가 아까 1,900만 원이라고 했잖아요. 네. 월로 환산하면은 이분들이 받는 월급은 약 158만 원 정도가 되는 거예요. 아, 뭐 알바생보다도 사장님이 맞아요. 더 가난하다는. 네, 맞아요. 참. 이게 이른바 하루 종일 가게를 운영해도 그 알바생, 그 편의점에서 일하는 것보다 더 못 번다는 얘기잖아요. 이유가 뭐냐고 하면 매출이 줄었어요. 당연하죠. 뭐 안 되니까 장사 뭐 문을 닫으라고 하기도 했고. 그런데 나가는 돈은 꼬박꼬박 나가요. 임대료 꼬박꼬박 나가야죠. 참. 그리고 뭐 인건비도 나가야죠. 그러니까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이제 사람을 자르고 나 홀로 사장이 되는 거죠. 그러다 보니까 되게 재미있는 통계가 뭐냐면 오히려 그 고용 인원은 87만 명이 줄었어요. 이렇게 소상공인 업계 고용 인원 줄었는데 소상공인 그 숫자는 늘었어요. 이게 뭐냐? 아. 이제 하다가 가게를 열었는데 장사가 안 되니까 알바생 내보내고 그냥 나 혼자 하는 가게만 늘어나고 고용 인원은 오히려 더 줄어들고 그리고 그 평균 임금 자체도 소득 자체도 또 줄어들고 40% 넘게 줄어들고 특히 보면은 교육 서비스업 또 숙박 음식업 이런 데가 한 60% 안팎으로 이제 그 영업이익이 줄었고요. 가장 큰 거는 예술, 스포츠, 여가 관련 업체들의 영업이 감소율은 무려 85%. 이건 거의 전멸 수준이죠. 네. 80%가 넘다고 하면 너무 심각하죠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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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기 때문에 그야말로 진짜 거의 벼랑 끝에 섰다. 그 코로나19의 그 위기, 그 파급을 그냥 온몸으로 다 받아냈다 이들이. 우리가 이 지금 얘기하기 전에도 아마 그럴 것이다라고 얘기는 했는데 이제 통계가 정확히 보여주고 맞아요. 있군요. 그 우려들을 정말 실제로. 약간 이 정도인가 싶어요. 빚도 많이 지고 있다고들 하는데 사장님들이 이게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재밌다기보다는 빚 자체가 전체로 보자면 총 부채액이 294조예요. 전년보다 한 20% 가까이 늘었어요. 네.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업체 숫자는 늘었잖아요. 어허. 그러니까 사업체 당 평균 부채액은 줄었어요 오히려. 야, 이게 좀 희한하네요. 아, 이게 사업체 숫자가 너무 많이 늘어가지고 이 통계 함정이다 이건 진짜로. 네 맞아요. 그래서 이걸 보고서 부채 줄었다라고 박수치면 안 되는 거예요. 아하. 아 그렇군요. 네. 실제 이 숫자만 딱 보면 뭐야? 소상공인당 한 명당 부채가 줄었네. 하지만 그 뒤에는 이렇게 웃지 못할 웃픈 그러니까 구조가 있다. 이걸 이렇게 보면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영업을 못해도 월세랑 직원 월급은 계속 나가잖아요. 그러니까 직원 내보내고 하다 하다가 막판에 안 되면 결국 빚을 내 가지고도 사업체를 유지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. 앞서 이 고랑 기자가 양극화 위기는 항상 양극화로 귀결된다라는 어떤 경제학의 어떤 일반적인 금언이기도 하죠. 그 얘기를 얘기해 줬는데 그것 예로 하나 들 수 있는 게 또 귀금속 보석 시장이라면서요. 무슨 얘기입니까? 혹시 잭디는